110억 원대 슈퍼카 사기를 쳤던 김재량, 케냐 해외 도피 중에 강제 송환돼서 체포되었다. 110억이라는 돈을 이상의 돈을 편취 후에 잠적을 했다. 해외 도피를 한이 김재량이라는 사람이 잡혔다고 합니다. 어허. 2010년에 일어난 검은색 엔초 페라리 사고. 이게 뭐지? 슈퍼카로 어떤 사기를 쳤다는 거야? 조이팔 이후의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2010년 서초경찰서 뒷마당 주차장에 당시 초호화 슈퍼카였던 페라리 엔초 페라리가 박살난 채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2002년 전 세계 당시 399대 한정판으로 출시된 슈퍼카였는데, 가격도 비쌌지만 이 페라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페라리의 VIP들에게만 판매를 했었는데, 최근에 45억 원에 팔렸었던 이 엔초 페라리. 2010년 한 성북동에서 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된다. 한국에서 페라리 등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었을 때였는데, 진짜 부자들만 탈수 있었던 그 당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오직 현금으로만 차를 구매했어야 됐었던 시기였다. 25억 원 효과든 페라리 하이엔드 한정판 모델인 엔초 페라리가 한 택시랑 사고가 났다. 사고는 가해 차량인 택시가 뒤에서 박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가해 차량은 택시인데 서초경찰서 뒷마당에 피해 차량인 엔초 페라리가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차주인 김재량 때문. 나름 부유층에서 자라와서 2000년대 초반부터 벤츠, BMW 각종 수입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미 강남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차 튜닝샵을 오픈했었다고. 큰 돈을 만지게 되고, 직수입 사업도 하고, 이거저거 사업을 벌렸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져버렸다. 이 김재량이 무슨 사고를 터뜨렸냐. 직접 해외에 나가서 차량을 찾아서 구매한 뒤 일일이 한국에 갖고 올순 없으니까, 현지 관리인을 고용했는데, 관리인들은 두바이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한인부부였다고. 차량 구매를 원하는 손님한테 30억을 받아 현재 관리인에게 차량 구매를 위해 입금했는데, 한날 이 한인 부부들이 30억을 갖고 차량을 구매해 김재량에게 보낸 것이 아닌 영국에 보내서 되팔아 버렸다고. 김재량은 현재 관리인에게 30억이란 당시 상상도 할수 없는 큰 돈을 사기당해 김재량은 큰거한 방을 치기로 결심해 버렸다. 그러니까 김재량의 밑에 있던 그저 한인 부부가 사기를 김재량한테 쳐버렸고, 그로 인해서 김재량이 이걸 메꿔야 됐던 어떤 그 압박 때문에 나도 사기를 쳐야겠다, 뭐 이런 거였나? 당시 소유하고 있던 슈퍼카를 5대, 6대 대당 5명, 6명에 동시에 팔아버리고, 차량이 점검 수리가 필요하다면 몇달 동안 차량 인수를 미뤄버렸다고. 심지어 뭐 연예인이 김재량이 운영하고 있던 튜닝샵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 사이에 김재량이 뭐 연예인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해버렸다고. 와. 당시 몇 없던 차량 리스 상품은 심사가 정말 허술했던 터라 신용 등급만 좋으면 다 캐피탈에서 허가가 나왔었다고. 야. 신용과 서류로는 많게는 5군데 캐피탈에 차량 리스 심사를 넣어서 차량 계약 전에 선송금을 받아 계약도 안 하고 런을 쳐버리고, 차량 한 대당 4억 잡으면 한 명당 20억을 땡길 수 있었다고. 거기다가 김재량이 몰다가 사고를 낸이 엔초 페라리 차량도 차주만 6명이 있었다고. 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도피 후 김재량 피해자가 속속들이 나와 경찰들이 이 명의 이전을 못하게 가압류를 걸어버려가지고 경찰서 뒷마당에 보관을 해놨던 것이다. 김재량의 사기 행각으로 돌아가 김재량이 튜닝 업체를 운영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한명 있었는데,
뭐 도민상호저축은행 회장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차량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 절대 볼수 없는 차인데 이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30대가 넘게 주차가 돼 있었다. 개인 창고에. 아무튼 이 김재량은 이최 회장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뭐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사기를 쳐버렸다. 110억. 당시 110억이면 엄청난 돈이었다. 큰거한방 때리고 홍콩으로 떠버렸다. 지명수배 A급이 떨어지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동이 되고. 홍콩에서 중국인 신분을 구매해서 제3국으로 도피를 하고 다녔는데 이 도피 과정에서 급하게 왔던 터라 해먹은 돈을 다 챙기지 못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돈을 챙겼었다고. 여기서 김재량이 더 악한 인간인 건그 조력자들을 도민저축은행과 김재량 피해자 모임 단체에 잠입을 시켜갖고 김재량 자신의 현재 거처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 야, 뿌락치까지 심어놨던 거야. 한국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력자들이, 야, 저기 주스 하나 줘봐봐. 오렌지야? 조력자들이 파악해서 제3국에 도피 중인 김재량에게 전달했다고. 와. 김재량이 그래가지고,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어떤 저 보복을 하기도 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총 5천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대. 케냐는 대한민국이랑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알아도 잡을 수도 없다고. 근데 이 케냐 교민이 어떤 유튜버한테 사진으로 제보를 한 거래.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버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유럽 부자들이랑 어울려 놀고 케냐에서 개인 사업을 벌이고, 이 사람의 아내는 현지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갖고 케냐의 중심지에 빌딩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개인 집에서는 10명이 넘는 집사 개념의 직원들이 상시 거주하고 있었고, 김재량의 두 쌍둥이 형제는 학비 5천만 원이 넘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독일에 있는 학비 연 2억 하는 사립학교에 또 입학을 하고, 혼자서 호의호식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구만, 이 김재량이라는 사람이. 케냐 정부의 고위 간부들과 경찰 간부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유튜버한테 온 제보에 따르면은 길을 걸으면은 경찰이 김재량을 보면 경례를 한다고. 일가족의 차량 호위까지 할 정도로 케냐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이었던 뭐라 해야 되지? 실세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 케냐 어떤 그한 지역의 유지가 돼버렸다. 장정 5편의 사기꾼 김재량에 대한 취재 영상 끝에 조사한 사건 파일을 들고 서초경찰서로 제보하러 갔지만, 놓고 가시면 한번 봐볼게요 라는 그 정도 답변밖에 못 들었었다고. 그래서 외교부 담당 부서랑 케냐 대사관 등을 방문해서 케냐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러 간다고. 그래서 이 새끼 잡혔다는 거야? 12년. 잡혔대. 잡혔대.
야, 이 사람 스토리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 김재량이를 흑화하게 만들었던 그 한인 부부가 좆된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 열심히 하면서 착실하게 자동차 튜닝샵 하면서 응?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이 직원한테 뒤통수 맞아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빡 돌아갖고 더 큰 사기꾼이 돼버렸던 거잖아. 30억을 선빵 맞는 바람에. 근데 이해하는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김재량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직원 관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자기 직원이 자기한테 뒷방을 놓고 30억을 이렇게 그 편취했을 때 이때 왔던 그 현타, 그리고 이걸 내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내가 이걸 다 갚을 재량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대가리 굴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괴로움을 이제 너네도 당해봐 나도 당했으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 고객들까지 고객 차를 팔아버리기를 하질 않나. 야, 무섭다, 무서워. 경상도랑 전라도의 위치를 아는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나? 지도에서 경상도 위치, 전라도 위치, 왼쪽, 오른쪽 위치 아는 것이 상식 아니야? 내 친구가 모르네? 인서울 대학생인데도. 이거는 상식이 아니야? 이거 상식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상식인데 이건? 그지? 지도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주도 있고 여기 속초 강릉 뭐 인천 서울 부산 아니다, 부산은 요쯤 되는 것 같은데, 부산? 거제. 목포. 광주. 요 정도 아니야? 아, 거제는 도구나. 거제. 여기가 부산이겠고, 여기가 거제겠네. 요쯤 되면 창원이나 대구쯤 되려나? 몇 정도 아닐까요? 인천, 서울, 강원도, 속초, 강릉, 대전, 뭐 이 정도? 그 여기 위에도 강원도죠. 네. 얼추 찍은 거지 뭐. 얼추. 지리를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근데 많아. 지리 잘 모르는 애들 되게 많던데. 뭐 안 돌아다녀봤으면 뭐 알겠어? 안 가본 곳이면 모르겠지. 한 그래도 30살, 40살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다 돌아보지 않나? 그치? 안 가본 도시 없을 정도? 40 전에는
우리나라를 그래 다 한 바퀴 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나는 든다. 웬만한 데는 다 가봤겠지 뭐. 싹 다 가보진 않았겠지만 난 다 가봤지. 전라도 뭐 전주 뭐 군산 익산 목포 광주 인천 서울 뭐 세종 대구 부산 창원 김해 뭐 강원도는 다 돌아다녀봤고 충북 충남 안 가본 데 없어? 통영 다 가봤지. 울릉도도 가보고 안 가본 데 없어. 다 가봤어. 그런 의미로 나 똥 싸고 올래. 나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오늘. 아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갔다 올게. 빌드업은 하는 건 아니고 금방 갔다 올게. 나 지금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긴 하다 오늘. 방제도 아프고. 네. 아우 형 내가 너무 아파. 안녕하세요. 뭐 지금 안 나는데 아까 그 가게였을 때 진짜 여기 절로 나오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오세요. 왜 거기 서 있습니까? 머리 안 감았어? 예. 이 차에서 안 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제 머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안 자를 건데요? 왜요?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자를까? 자를까요? 그러니까 왜요? 길러보고 싶어서 그냥 생각했는데. 밀라고요? 밀기는 싫은데 가지치기는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귀 닮았다는데요? 저런 억바 채팅은 비폐라는데요? 비폐요? 맞습니다. 고도 비만 누구야? 자라 목 많이 넣어서. 목이요? 나와있어요. 카페 글 봤는데 자라목 쩔더라 뭐 이러면서. 응. 두 분 고생하십니다. 요즘 태훈 씨 약 먹고 있나요? 건강 검진 받아보면 좋은데.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양배추 예. 아니랑 챙겨 드실 거 다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뭐 말파이트 닮았다고 하는데 전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그 말파이트 그 막 약간 등발이 아. 약간 말파이트 있긴 해. 말파이트 전혀 아닌데요? 살 왜 안 빼면 하는데 뺀 거예요. 이게요? 네 뺀 건데 이제 쉴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쪘다가 지금 조금 빠졌어요. 조금 5kg 빠졌다가 술 먹고 다시 3kg로 돌아가가지고 예, 지금 여기는 좀 추워요. 위에 거실이 춥습니다. 제 방엔 더운데 예. 여긴 좀 쌀쌀합니다. 예, 춥습니다. 안 그래도 쉴 때 살이 없어서 더 추워요. 누구랑 술 마셨냐고. 저 친구가 인천에 있어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하면 그냥 주량은 그렇게 안 쓰는데 먹고 취하면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취하면 자고 일어나서 먹고 취하면 자고 이래가지고 주량 물어보시잖아요. 주량 한 병 반에서 두 병 반 먹고 자요. 잘 먹네요. 그렇게 많이 먹는 그건 아니라서
날 잡고 먹을 땐 진짜 계속 먹어야 돼가지고. 다른 거 먹을 땐 많이 먹어요. 맥주만 먹을 때는 맥주 엄청 많이 먹고. 오슈 끝난 거죠? 오슈 끝나고 뭐 하기로 하셨나요? 아직 얘기가 좀...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병기를 공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맥주 통풍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끊었습니다. 제가 그 편의점 4캔 만원, 제가 공익할 때 만원에서 2만원씩 먹고 자고 해가지고 그때 통풍이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예. 끊었어요. 그럼요. 통풍이 안 좋아서 통풍이 안 좋은 게 통풍은 안 와. 예. 맨날 네 캔 다 먹고 자고 쉬는 날에 여덟 캔 먹고. 진짜 공익이었노 이러는데. 진짜 맞습니다. 공익이죠. 예, 가짜 저도, 공익입니까? 저도 진짜 공익인데요. 예. 에이전트였습니다. 예. 운동 열심히 하면서 술 마셨으면 덜 그랬을 듯. 열심히 했으면 이 몸뚱이가 안 됐겠죠. 맞죠? 그렇네. 리얼 공익이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그라가스였어요. 맥주 한번 퍼먹을 때 뭐 친구랑 아니 딱 봐도 공익 같다고 하시는데 말씀이 좀 네. 과하시네요. 그런 공격적인 언어는 좀 그렇죠.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사람이에요. 자라 여친 만드는 건 안 할 생각임? 도대체 머리를 왜 그렇게 기르려고 한 거임? 머리요? 그냥요. 자를까요? 좀 자르세요. 싫어. 왜 물어보면 돼? 좀 자르는 거라고. 아니 자꾸 유튜브에도 뭐 카페나 이런 데도 머리 봐. 뭘로 공익하셨나요? 전 비형 난형으로 039번입니다. 저는 03? 두 개였어요. 두 개. 대공도 있고 그 다음에 불치병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멸공인데요. 예, 저는 멸공입니다. 예. 03이 뭐요? 군번이 03이라고 합니다. 03 군번이요? 예. 03 군번이면 지금 40대 넘지 않았나? 거의 그쯤 되겠네요. 야, 03 군번이면은 저기 뭐 나훈아 홍시 이런 거 좋아하겠네. 노래 같은 거. 아, 그 노래 저도 좋아합니다. 저 제 18번 곡이거든요. 예. 딱 03 군번이면 딱 우리 사촌 형들 또래네. 내가 막둥이라 갖고. 멸공 기준이 BMI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공 수치 그것도 BMI 기준이지. 예. 애초에 몸무게 BMI로 따지는데 바보야. 예. 키 비례해서 몸무게 저거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16인가? 일단은 멸공은 16, 대공은 33인가? 예, 33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 노래 잘하냐고요? 보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해요. 목소리 봤을 때는 진짜 못할 것 같단 말 많이 듣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181에 지금 몇 킬로죠? 누구? 저 형 몇 킬로죠? 110? 115 115 킬로 딱 계산 나이? 나이 20대로 계산할게요. 자 35.1 자 보십시오. 예. 뭐야 35.1 우리 사장님께서 35.1 바로 대공이 나오십니다. 예. 114 그래도 대공이십니다. 예. 100만 넣어봐봐. 100 넣어도 나오지 않나? 100 넣으면 정상이죠. 오르비만이네. 예. 근데 공익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멸공은 아마 여기서 한 여기서 한 50? 한 45? 50? 50 아, 해봐. 50? 50? 어 어 50? 봐봐, 50 해도 50 멸치야. 55 55도 55는 안 가요. 근데 60 아 이건 정상이지요. 아 아니 딱 걸려요. 61이 정상일 거예요. 아니면 키를 좀 낮추던가. 610이요? 예? 610은 뭐 다마스야? 예, 뭔데? 이게 가잖아요. 제가 거의 50에 가까웠었어요. 몸무게가. 예. 뭐 캠이 안 나오네요.
처음 봤을 때 왜 진짜 말랐었거든 니? 그때 그렇지 그때 말랐었지. 많이 찐 겁니다. 예. 키가 186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허황된 거짓말이고요. 예. 어깨 피면 5cm 더 큰다고요? 5cm 포기합니다. 지금 찌찌가 너무 튀어나가지고 안 돼요.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턱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얼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닌 네. 진짜 좀 키 많이 커 보여 근데. 네. 키 80이에요 80. 얼굴 길단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예? 나. 저도 긴데요? 형 좀 옆으로 그 우리들의 블루스 쇼츠 내가 한번 봤단 말이야. 어. 네 형 쳐다보는데 존나 한심자 닮았더라. 한심? 한심. 한심? 어 그 틱톡. 어, 맞아? 오셨습니까? 상태 좀 안 좋아 보이신다. 몸이 좀 안 좋다. 하이 하이 반갑습니다. 빌드업 안 해. 방송 안 해. 내가 그렇게 나약한 인간인 줄 아나? 한번 방송하면 끝까지 책임진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어? 씨빨람들아. 웬일로가 아니라 원래 그랬어. 방송하다 이렇게 갑자기 아 나 몸 안 좋아 나 갈게 이런 적 없어. 어 내일 휴방을 왜 해? 아, 왜들 이래 자꾸 나 휴방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 휴방한 적이 없는데. 어 응? 아 똥 싸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몸이 좋지는 않지. 어 몸이 막 되게 컨디션이 좋다 이런 건 아니야. 티 내지 말라고? 어이가 없네 진짜. 안 쉬어 안 쉬어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자꾸 잼 날리지 오늘? 나한테? 형은 검진 언제 받아? 뭐 건강검진? 늘 생방 봐서 그런가 형 약속하는데 늘상 6시에서 11시에서 6시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방송 안 해도 되지만 말한 건 지켜줘요 라고 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내가 뭐 예민해 보여? 아닌데? 전혀 그런 거 없는디? 초반에 이제 오프닝 때 좀 약간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하긴 했지. 그 오프닝 올려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올리면 또 다 어차피 또 다 내 탓으로 몰아갈 사람들이야. 그렇죠. 하지 마. 다행이다. 어. 예민해 보여요? 아휴. 다들 너무 억까하는구만.